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래 입장이 뭐였죠? 원래는 그 보유세를 강화하고 네. 또 네. 양도세 얘기. 네. 또 보유세 강화하고 세제 강화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조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언론들이 또는 저 상대가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왜곡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 수단은 아닙니다. 네. 세금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 부담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팔게 시장에 다주택을 해소하게 네. 이제 일정한 시점 이상이 지나면 양도세를 부과할 테니까 지금 빨리 팔아서 시장에 물건을 내놔라. 종부세를 부과 다주택에 중과하는 이유로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이미 1년 전에 그 중과 부분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게 예고가 된 상태, 종부세가 중과된다는 예고된 상태하고 실제 중과된 상태는 다릅니다. 사람들 혹시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직무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종부세를 중과를 당하거나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다 보니까 그 유예기간이 다 지나버립니다. 네. 지금은 양도소득의 70%, 80%를 내야 되니까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기회를 줘서 탈출을 할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면 중과를 다 빼주자. 네. 9개월이면 50%만. 12개월이면 25%하고 시차에 따라서는 다시 하는데 제가 이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시장이 수요가 과다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공급은 신규 택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용적률이나 층수를 올려줘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여러 사람이 투자 투기용으로 사놓은 주택을 시장에 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닫혀버린 거예요. 네. 양도세가 70% 80%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말겠어요? 네. 정권 교체를 기다리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네. 집을 안 팔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능하면 이거는 제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후까지 미룰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이라도 좀 물건이 좀 나와야 되니까 하는 네. 것이어서 이건 바뀐 게 아니고 네.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 정책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교정하는 것을 바뀌었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